2019 KBS 연기대상 청소년 연기상 단 하나의 사랑 고우림. 내 이름은 성우야. 유성우. 그런데 춤을 배우러 가다니.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될 거라면. 예뻤어. 태어나서 본 것 중에 최고로. 동백꽃 필 무렵 김강훈. 엄마 동백이라 불러. 죽을래? 우선 엄마 중에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니까. 나 진짜 피곤하다고. 엄마는 나 낳을 때 아빠 없어도 되냐고 물어봤어? 무슨 엄마 아빠가 나 결혼만 해. 꽃길만 걸어요. 김지훈. 지금 나 때문에 싸우시는 거죠? 뭐? 마플은 밖에 싸우세요. 엄마, 슬픔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여름아 부탁해. 송민재. 여름아. 아줌마랑 같이 하면 안 돼요? 엄마. 엄마라고 하면 안 돼요? 여름이가 제일 좋아하는 동화책이에요. 생각날 때마다 읽어요. 태양의 계절. 최승훈. 어쨌든 잘 있어. 난 지금 떠날 거야. 왠지 제 소울메이트 같다고 할까? 거짓말. 아저씨가 제 친아빠라면서요. 네, 후보에 오른 다섯 분 모두 너무 떨리실 텐데요. 환희왕이 어서 발표해 주세요. 다른 분 조금만 밝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네, 그럼 이번엔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2019 KBS 연기대상 청소년 연기상 남자 수상자는 김강훈 배우님 축하드립니다. 필고 네, 축하합니다. 수상자 김강훈 군은 동백꽃 필 무렵에서 미혼모 엄마를 지키는 속 깊은 아들 필구 역을 맡아 애틋한 감정 연기와 눈물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. 아, 동백꽃 필 무렵의 필구 우리 김강훈 군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. 축하합니다. 자, 소감 들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동백꽃 필 무렵에서 필구 역을 맡았던 김강훈입니다. 진짜 너무 떨리는데요. 일단 차용훈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작가님 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 공효진 엄마, 강하늘 형, 지석이 형, 정은이 할머니, 그 담비 누나 너무 다 고맙고 그리고 저희 중앙초등학교 4학년 1반 친구들 너무 다 고맙고 그리고 웅산초등학교 친구들 너무 고마웠어요. 그리고 중기 형도 고맙고 지금 이거 보고 있을 동생이랑 할머니 감사하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받을 줄 몰랐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예, 저쪽으로. 예.